경매 학원 강의 엿보기 하는 요거는 우리 첫날에 주로 개강한 날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실 분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이 베이비붐 세대가 눈물의 조기 연금을 받더라. 이야기 뭡니까? 자, 퇴직을 했어요. 주로 50살 퇴직한대, 50살에 퇴직을 했는데 65세까지 국민연금 받아라니까 15년 갭이 벌어져. 그래서 주택연금을 60에서 55세로 내린 거고, 그때 또 100만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땡겨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10원도 없으니까 관리공단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좀 땡겨서 주세요 이러니까 70만 준대요. 그러면은 노후에 쓸그 귀중한 돈이 30만원 빼고 70만원을 주고 대준다. 자, 100만원 받는 사람이 땡기 받으면 70만. 또 만약 5년 더 차버리면은 월연 7%씩 한35% 정도 플러스 해줍니다. 135만 정도. 알겠죠? 그럼 차이가 많이 나뛰죠?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데에 해당이 안 되도록 연금 연한 거 조기에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경매 우리 책자가 필요한데요. 경매 업무 편란, 요것도 아주 쉽게 잘 써놨습니다. 요거는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시면은 검색해보면 나와요. 이게 의정부 지방법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경매 업무 편란 그러면 나옵니다. 요거 출력해서 하시면 되고, 이만한 한 200페이지면 될 겁니다. 요거는 쉽게 써놨어요. 그런데 어제처럼 공인중개사로서 뭐 입찰 대행을 해갖고 돈을 받겠다 이런 사람들은 요런 책이 있어요. 최소 보면은 아주, 법원에 가면은 계장들이 두 개가 있어요. 요 놈가 있고 요가 두 개를 딱 까여 있습니다. 책상에 가보면은 두 개를 딱, 무조건 필수 서류입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막 써놨죠. 뭐냐면은, 자, 농지를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낙찰자가 농지증 반려 증명을 받아왔는데 우리가 10% 몰수한다고 특별매매 조건에 걸어놨는데, 그러면 매각불허 10%를 그러면 불허하까지는 좋은데 10% 꼭 빼뜨려야 됩니까? 법원에서. 그러지 말자. 이게 쓰라는 겁니다. 주사들이 쓰라는 책이에요. 말고 도와줍시다.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은 계장들이 요거 가입했다 했죠. 그거를 보고 보통은 돌리고 있습니다. 거의 95%는. 근데 계장도 사람이니까 저마저 포기 싫어 죽겠어요. 다 벗겨내. 시큰 말썽서 하고 딱본게똑 도둑놈 사기꾼 같아. 그냥 가세요. 못 돌립니다. 이거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그럴 때는 요 책에 131페이지인가 살펴 갖고, 계장님, 자, 요렇게 많이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는데 왜 나를 싫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뭐 말이 안 해. 이러면서 또 돌린다. 알겠죠? 그럼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누가 썼느냐? 제 어떤 사람이 쓴게 아니고, 외부에서 쓴 사람은 98%이고, 법원의 직원이 쓴건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들어가는 책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내용이 좋다. 그렇게 따시면 되고, 요거는 사실품 사세요. 사면 좋습니다. 좋은데, 요거는 5건을 사야 세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2건, 3건. 자, 요것만 필요해요. 요것만 경매 쪽이고, 나머지는 뭐, 가압류 짜고, 가처분 짜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별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세트로 다 사야 됩니다. 2건 별도로 안 팔아요. 안 파니까, 혹시 사실분은 제가 적어 놨어요. 자꾸 전화 오셔서, 이성민 씨라고, 여기에 담당자 있습니다. 요거 전화하시면은 여러분이 10만 5천 원 주면 택배 포함해서 날아갈 겁니다. 5건이. 자, 그거 그럼 40불 사세요.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분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구매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일하겠다. 뭐또 이상하고 전화만 오네. 전화만 오는 이유가 있죠?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많이 또 전화가 갑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임대 대분학차. 자, 이런 게 있죠. 아이고, 우리 아저씨가 지난달에 시집당했어. 한달 동안 놀고 있어. 배에 시려 죽겠어, 저거. 자, 지난번에, 아파트에 집에 안 쓰는 거 들고 놀았더니 저 신랑 다 얻고 놀더래. 혹시 집에 안 쓰는 거 물고 있으면 다 들고 놀았더니 신랑을 막 얻고 놀더래, 여자분들이. 왜 그럴까? 퇴직하고 나면은,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퇴원하면은, 이혼하자고 난리인가 봐. 그동안 내가 60평생 일하고 살면서 내가 많은 억압을 받았다. 이제 좀 행복하게 나죠. 좀 여유 살겠다. 빨리 도장 찍어라. 서류 있지? 물어보지 마. 이런 거 많은가 봐. 그래서 그래 안 나가려면은, 이런 거를 찾아갖고 일을 나가야 돼. 일을. 사람이
자, 우리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명예대 101살, 102살인데 강의를 했죠. 그분이 작년에 100살 때 강의를 180회 정도 했대요. 작년에. 제가 드린 강의를. 보통 70분 한다 그러는데 35분 정도는 서서 하고 후반은 또 앉아서 하고 이래서 이제 한 180분. 그분의 이야기가 딱 그겁니다. 일이신데 일이. 일이 있어야 젊어지고 아시겠어요? 젊어지고 사는 의미가 있대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은 평생 유튜브 하는 일을 잡았습니다. 평생. 그래도 굶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뭐 어제도 막 전화 왔더라. 싱가포르 구글에서 구좌에 들어왔는데 개인 구좌여도 됩니까? 오짜입니까? 안 그러면 뭐 기업체 같으면 은행 와야 되고 개인 구좌 같으면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아, 나 개인이다 그냥 넣어둬라 했는데 지금 또막 유튜브 뜨는 거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NCS에 뭐 빨리 등록하라고 하는 거 맞냐. 그거를 접수를 다 받아갖고 또 구세청에서 또 세금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거 맞지. 자, 좌우지간 한 50만에서 많을 땐 70만 원 정도 들어와요. 큰돈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죠, 그죠? 뚱뚱하죠? 구글에서 협력, 외국의 큰 대기업에서 나한테 이렇게 매달 돈을 준다 하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죠? 금액을 따져서 놔두고, 일한다 하는 건 즐거워, 노동의 가치, 이런 걸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을 해야 돼. 원장님, 경매만 죽도록 하면 안 됩니까? 물론 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너무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본업을 조금 하고, 경매는 세컨드 잡으라면 좋을 것 같아. 세컨드 잡으러, 투잡으로 해야 좋지. 막 그냥 막 아예 직장 뜯어 채합이고 여보야 나막 경매 하나 뜯어 채합이고 그냥 막 제주도 나가다가 시절에 오늘부터 경매한다고 학원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투자하시면 좋아요. 온라인 바 신청해가지고. 자, 근데 실업자가 탈출할 건못 잡으면 되느냐. 이 강자가 많다 그런 거는 이슈가 많다 봐요. 지금 이슈가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강의가 계속 올라간 겁니다. 한번 5강 6강을 보면 됩니다. 그죠? 보시면서 탈출하면 됩니다. 자, 커피 점락 잘 받아서 탈출. 그죠? 자, 퇴직하실 분, 퇴직하신 분들, 임대 대부를 배워서 빨리 매내라. 그죠? 코로나19로, 요 배우면은 바로 직장을 가지고 창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간단한 게, 자, 이랍니다. 제가.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는 임대 대부 낙찰. 그죠? 임대 대부. 이게 자고 올라면 많아요. 이게. 자, 이래서 우리 수강생이 1년에 1200인데, 지원처 받아서 1450만 원 받아갖고 한 달에 120만 원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요게 커피점을 옛날에는 요 텐트만 줬어요. 뭐 커피점 된다고 했으니까 엔지니어스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한 달에 2500 벌이고 1500이고 한 달에 매달 1000만 원씩 5년째 수익을 6억 순수익을 6억을 낸 낸입니다. 낸 사례. 아,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도 있어요. 요거 낙찰 받고 나니까 누가 전화 왔어요. 영업을 하고 이러니까 전화 왔고. 1억 줄 테니까 넘가라고. 1억 줄 테니까. 근데 명의 변경 안 돼요. 명의 변경. 안 되니까 자기 명의를 일단 하셔야 되고, 알바 쓰는 건 상관없어요. 아르바이트 쓰고 있는 건 상관없는데, 명의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느낌에 법인으로 낙찰 받아서 대표이사 변경을 하면 되겠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겠죠? 시도는 안 해봤는데, 우리 은행에요. 법인 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럼 뭐 대표이사 바뀌었다 크면은 얼마든지 바꿔줍니다. 거의 막 95%는 다 바꿔줍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죠? 대표이사 바뀌는 이거는 주식회사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래서 법인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거 낙찰받을 필요가 있어요. 법인 명의로. 개인 명의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혹시 물건이 좋아가지고 넘가 돌아, 그럼 문제됩니다. 그러면. 그 법인을 대표이사만 변경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가지고 해도 안 되겠나 일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실무는 안 해봤고 내가 잘 정확하게는 좀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명의 변경은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우리 수강생 전화 옵니다. 그 수강생 꼬래 사부님이랍니다. 사부님 효자 한 마리 생겼대요. 효자 한 마리. 뭐냐 그게 여기래. 매달 1000만 원씩 통장에 딱 넣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혼하게 됐어요. 재수 없고. 근데 명의를 여기 와이프 명의 놨더니 이혼하니까 굉장히 불리하더래. 와이프가 아나 이제 영업해서 돈 벌여갖고 다른 부동산 때 내가 다 보탠 겁니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혼이 났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기 명의 하세요.
그 무렵 가서 요원하게 됐어요. 저한테 왔었어요. 왔다갔습니다. 자, 하나 봅니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김대현 여기 나왔는데 다 보고를 했더니 입이 툭 튀어 나왔어요. 왜냐 했더니 아 원장님 그림 그렸네. 다시 봅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식당가 안 되겠던데요. 그거 뭐 이래갖고 주가지고 안 돼. 그러네. 머리 똑딱한 지원자 하나 낙찰받았어. 받아가지고 요 보니까 토지가 한 50평 되죠. 요거를 이제 미끼 돼갖고 건물은 10평이 안 되는데 토지가 50평 있으니까 요거 말고 요 앞에 있는 이게 요막 선거나죠. 이게 주차 시설 이거 다 없애고 나 GS를 요 해야 되니까 이게 데크를 달고 해야 되니까 요거를 50평 내놔라 됐어요. 그래서 자원관리공단에서 실제는 원래 그게 아닌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 자우장 근처하다 보니까 이제 건폐 용적률 뭐 따졌었죠. 뭐 이래갖고 이제 한 건데 자우장 공매 공고가 나갔으니까 좋다 주겠다 이래갖고 이제 주차량이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면적의 요거를 선거나 없애버리고 요 데크를 쓸수 있도록 자 이래가지고 GS를 CU 할까 GS 할까 따지다가 GS가 4천만 원 공짜 준대요. 계약을 하면은 4천만 원 무료로 준대요. 무료로 시설 하라고 주고 그다음 수익금은 7대 3으로 내가 7 가져오고 GS가 3 가져가고 그래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팔면은 괜찮아요. 예, 150 이상만 팔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탈출해갖고 바로 사장님이 된 이런 사례입니다. 자, 뭐 간단하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 커피도 그래요. 커피도 자 우리 학원 옆에 커피 좀 있죠. 이거 물어보니까 전세 보증금 5천에 서울에서 또 이래갖고 뭐 해놓고 시설비가 파졌는데 바로 옆집에 8천 그럼 월세 한 200만 원 주고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임대 대부에 있는 요거는 전세 보증금 5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관리비 8천까지 안될 거예요. 뭐 요거 간다고 조금 덤이 들어서 갔는데 뭐 보통은 예로 경남도청에 커피 좀 그러면 이제 5년째 냈죠. 그럼 그게 기간이 끝나면은 보통 그 사람들이 놔두고 갑니다. 놔두고 가고 자기가 인수를 받는 거죠. 근데 요것도 물어보니까 요거를 얼마 주고 능가나 하니까 새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1,000만 정도 주면 다 능가준다고 했더라. 내가 보니까 요 안에 막 있죠. 요거를 새로 낙찰자한테 저거는 그때 이제 싸움부터 하고 이제 저는 안할 거고 안 하는데 뭐 낙찰자가 오면은 한 얼마 받을 건데 이렇게 내 물어보니까 한돈 1,000만 주면 능가를 눕히죠 뭐 이거다. 그럼 시습이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 대부는 좋은 점이 보증금이 없다, 권리금이 없다, 나쁜 점은 월세가 한달 아니고 1년치를 선불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있어요. 자, 금색도 못하는데 큰돈 벌겠나? 자, 공매에 금색은 이러면 됩니다. 꼼비더 가서, 부동산 가서, 임대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임대 한번 해보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을고등학교 차원입니다. 차원에. 요게 8대가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자판기를 5년간. 5년간. 자, 네, 물어봤어요. 요 고등학교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교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이 구내 매점을 한 3개, 4개 정도 하면은 자기가 과장급인데 자기 본급을 뽑았습니다. 괜찮죠, 그럼? 괜찮다, 아닙니까? 3, 4개 낙찰받는데, 그럼 보통 차원에 낙찰가 얼마냐 하니까 보통 이에 1200 정도 이것도 움직인대요. 낙찰가가 움직이는데, 이제 들어보겠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3, 4개 움직이면 얼마나 센대요. 깡통이니까, 주로 이제 코어이고 깡통이고 쓰레기만 남잖아요, 이게. 그럼 그거를 이제 치우고 다시 또 새거 엮고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혼자 힘 빠른 사람 혼자 하면 되는 거고, 조금, 힘이 약하고, 이런 여성분들은 이제 알바나 채용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량. 제일 좋은 격입니다, 주차량. 돈안 드는 거. 원장님이나 돈 100만 원밖에 없어요. 창업해야 돼요. 그러면 주차량 하시면 돼요. 주차량. 이거는 돈들 게 없어요. 주차량은. 자, 한번 봅니다. 이 수강생이 요거 낙찰 받아서 일을 합니다. 요거를 하는데 마산 법원 옆에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 지원 옆에. 자, 위성사진 볼라 그러면 어디 하면 됩니까? 위성사진. 어디 하면 됩니까? 다음. 또. 지도.
눌려가지고 주소를 딱 넣어갖고 엔터 치면 뭐 나오죠? 자, 나옵니다. 그러고 스카이비언 눌립니다. 자, 요 보면요. 요 보면은 여러분 마산 사람 잘알 겁니다. 합포구청이 이렇게 합포구청. 합포구청. 앞에 마산 세무서. 마산 법원. 자, 법원에 가면은 차댈데 없어요. 이리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자, 요차 되는 거 이쪽이에요. 요 이쪽. 안 보입니까? 밑에 차. 자, 잘 보세요. 요 차대나 저게 지금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법원에서 마산 법원한테 차가 될데 없어요. 요거면 다 됩니다. 자리가 없어요. 법원 옆에 돼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서 요까지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거리가. 자, 거리는 오른쪽에 거리저기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콩콩 재니까 130m. 먼 데까지 따지면. 그럼 나는 요 있는데 차가 들어와서. 그럼 어찌 됩니까? 뛰어가야 되겠죠. 뛰어야 되겠죠? 몇 가면 모자입니까? 없네. 갑입니다. 그죠? 1500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어. 토끼입니다. 잡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힘든 것이 노상 주차량은요, 좀 힘듭니다. 예. 날씬해야 되고. 좋은 점은 이 친구는 캐나다서 왔는데 110km인데 80km밖에 안 돼요. 원장님, 제살 공짜로 뺏고 돈 많이 버리고. 이게 주차장이 되네. 좋은 거는 뭐냐니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이제 그런 건 좋은데. 어떤 친구는 300m 한대요. 저 대구에 있는 친구는. 주차장을 노상 300m. 자기는 울트라 마라톤 주자니까 한대요. 한대. 원장님은 그건 못 한대요. 그 얘기도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창원중앙역에 보니까 들어갈 때는 공짜. 놓을 때딱돈 받는 거 있죠. 서울 갔다가 이제 하루 뭐 이래 당연히 오더라. 놓을 때딱돈 받는 거 있죠. 앉아가지고. 거기 좋습니다. 또그 중에 또더 좋은 거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 주차장. 자, 커피는 그래요. 경남 도청의 커피점은 토, 일요일부터 쉬어야 됩니다. 이건 못해요. 한국 사람은 365일이나 그러면은 1년 다 해피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노동이나 그런 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토요일 하거나 쉬고, 월화수목금 월딱 일하고, 이틀 딱푹 쉬고, 또 월화 딱 일해야지. 그래야 멋있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조건을. 서울도 많고, 지방도 많습니다. 이 주차장은. 근데 보통은 아마 제한 안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제한 안 해요. 보통은 막 아무라도 도로라 그러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거주자로서 막 이렇게 제한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자, 그래서 요거 낙차 받아갖고 수강생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부장 먹었다 또. 명절 되면 꼭뭐 선물 들어와, 이 친구가. 캐나다 와가지고, 원장님 때문에 경매도 배우고, 직업도 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부부가 다요 하고 나한테 명절만 되면 추수이고 설 되면 뭐 싸들어 와야지.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래 하지 마십시오. 자, 주차장 관리. 요거 금세 오자면 됩니까? 주차장. 해봅시다. 주차장 오자면 됩니까? 어디 간다고요? 옴비더. 자, 옴비더 가서. 자, 일단 학교 구내면점부터 봅시다. 부동산에 가서, 예로 커피점. 이런 거는 어디 가면 됩니까? 커피점. 이런 거는. 자, 나왔네. 자, 일단 요거 눌리면 되겠죠? 임대. 오늘 배웠다, 그죠? 자, 임대 눌리고. 자, 나는 커피점 크면요. 상가 눌리면 상가. 상가 눌려가지고, 그린 생활 시설, 뭐, 판매 시설, 뭐 이런 거 눌리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커피점이에요. 그럼 금세 누리보면은, 이거 왜안 노노? 왜안 놉니까, 이거? 자, 내 것지 누리면 또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 있어. 또 아무도 안 노는데요. 원장님, 또 하나도 안 노는데, 뭐. 자, 임대 눌려, 자. 한번 상가 눌렸어요. 그럼 그냥 눌리고 봅시다. 눌리보는데, 요 뭐, 요 소재지에 뭐, 이렇게 딱 지정해놨죠? 이거 풀어야 됩니다. 이게 촌 사람 이런 거딱 해놔놨고 나한테 전화와. 자, 풀, 전국이 된 말이죠. 한번 주 사공가용 건물의 전국에 금시을 눌렸더니, 임대, 해가지고, 상가, 용도에서 상가 눌리고, 아이고, 뭡니까, 이거? 뭐, 정해야 된대. 그죠? 2차 용도라. 자, 그래서, 상가 눌리고 하면 안 되고, 또뭐 눌리라고요? 뭐, 이런 눌리나? 그린 생활 시설이나, 뭐, 판매 시설이나, 이런 눌리가지고 하래요. 자, 눌리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눌렸으니까, 이거 보니까 쭉몇개 놓느냐? 현재 128개 있어요. 많죠? 그죠? 많습니다. 자, 주차한 것도 빠졌어요.
빠졌는데 주로 제한 경쟁 그런 것은 이런 거는 남양주시 거주자로서 이런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한 경쟁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128개니까 실업하신 분들을 하실 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찾아가지고 딱 하나 낙찰 받아주면은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크면 그 사람들은 낙찰 받아가 주면은 남양주시의 스포츠 숍 그린 생활 시설 900만 원 주로 1년입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내가 그거죠. 고등학교 군인매집 앞으로 빼한 거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1년에 3,900 한다 이 말입니다. 3,90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되는데, 자, 근데 주차라고 잡네요. 주차. 주차는 어디 해야 됩니까? 상가 가면 안 되고, 토지. 자, 봅니다. 주차랑 우자냐? 임대 누리고, 토지 누리고, 이거 우제 됩니까? 주주주주주주, 왜냐? 이거 뭐 보이죠? 주차장. 보이죠? 주차장 누려가지고, 요런 걸 풀어야죠, 이거. 경상남도 이런 걸 풀어야겠죠? 해운부 옆에. 자, 그래서 금지를 했습니다. 눌려보니까, 쭉, 경남도 나오고, 충북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구정한 찍으면 25개 나왔어요. 25개. 요것도 다음 주 보면 또 이거 다 팔리고, 또딴게또 25개, 30개 나오고, 막 그래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러죠. 표현을.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는 공매의 임대 대부분과 낙찰로, 실업자 탈출하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험 해봤어요. 피곤하죠? 그죠? 근데, 구제해주면 됩니까? 야, 언니, 내가 커피숍 하나 해놨으니까, 언니, 내한테 한 달에 300만 원 주고, 한 1,000만 원 남을 거 같은데, 나머지 언니 다 가라. 이렇게 하면은, 언니가 좋아하겠죠? 언니도 좋고, 나도 좋고. 안 그래요? 언니도 좋고, 나도 좋고. 내돈 별로 안 들어갔는데, 그죠? 뭐다 띄고, 우리가 한 1,000만 원 남으면은, 내한테 3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언니가 알아서 막 1,000만 원 가든지, 집에 가든지, 육교 가든지, 다. 그럼 되겠죠? 조건부로. 뭐, 그래야 되고. 안 그러면은, 하나, 이제 딸내미가 있으면은, 놀고 있으면은, 야, 지에서 하나 해놨으니까, 네가 그어서, 막 알바한테 생각한다고,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그거 안 찍어도 돼. 하고, 한 5년, 6년 고생하고, 보통 3년부터 3년이거든요. 보통 6년짜리가 많아요. 주차량은 1, 2, 3년 막다 틀립니다. 지하철마다. 틀리고, 그래서 내가 벌어가지고, 자, 우리 수강생 한번 사천에, 그, 바다 케이블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1억 5천을 받았어요. 커피숍. 그러고 1억 5천도 괜찮대요. 자기 1년에 한 6억 정도 매출 올리면. 자,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각 상극에서 우회수도 휴게소에서도 막 커피 팔고 이래 가지고 싸움 붙어 가지고 결국은 그만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것도 팔고 나도 팔고. 그러고 장사 안 되니까 그만 1년 지나고 수습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공매했어요. 해 가지고 한 4천 정도 낙찰 받아 가지고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네, 그랬어요. 6년 동안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부지런히 벌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세계 횡단이라. 한국이지만, 지나가서 부지런히 벌어갖고, 쭉 놓고.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주차량은 정말 돈 없는 사람들, 그죠? 지금의 경쟁력이 심하대요. 내가 물어보고, 대구 물어보니까, 살짝 물어보니까, 어제 전화가 왔길래 물어보니까, 왜 심하냐 했더니, 실업자가 많으니까, 단가 자꾸 높아 간대. 이게 또, 알겠죠? 그래서 잘 찾아보면 또 좋은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파트도 임대가 있는데 이거는 10분씩 하기로 하죠. 자, 10분씩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25분, 35분에 만나 있어요. 임대 중에서는 뭐 아까 전에처럼 뭐 주차장, 커피점 뭐 이런 게 구내 매점 이런 것도 많지만은 아파트도 임대가 있어요. 아파트. 예로 인천에 이런 아파트 나오고요. 임대. 이쪽 빌려주는 거. 우리 창원을 보면은 창원에 보면은 최근에 240만 원. 요거는 특이하게 보증금이 2천 붙었더라고요. 2천 플러스 월세. 아, 1년에 보통 5년 플러스 5년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자, 요거는 용원동의 용지 아이파크 아시죠? 지금 금액이 한 11억, 12억 갑니다. 그건데 1년에 1,220 받겠다 했는데 누가 1,350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딱 20분 정도 문을 따줍니다. 한번 보라고 입찰하기 전에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했는데 1,350인데 보통 이 아파트 임대는
5년까지 할수 있어요. 5년, 5년까지 1년마다 이렇게 갱신해서 5년까지 할수 있고, 또 5년 플러스 5년, 최대 10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파크 새거 좋죠, 그죠? 새거에, 자, 이런 거는 누가 낮춰봐야 됩니까? 아이파크에 12억짜리 아파트인데 1년에 1350, 이런 거는 인삼 있죠? 허풍쉰 사람. 그죠? 아이파크 사는 것처럼. 아, 아유, 나 뭐, 이 아이파크 12억짜리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폼 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초청합니다. 친구들. 막 이런 사람 초청해가지고, 나 아파트 한 개는 좋더라. 하고, 실제로 등기부 보면은 직계 아니다. 그죠? 아니다. 이랑이다. 이런 것들이 좋은데, 특히 서울권은 자녀들이 서울에 저게 뭐 대학교에 간다. 이런 자녀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한 5년간 쓸수 있으니까. 자, 이 금세 우짜면 됩니까? 이거. 이거 아파트 금세. 우짜면 됩니까? 일단은, 우리는 옴비드 가겠습니다. 옴비드. 일단 옴비드가 옴비드 가서 또 어쩌면 될까? 구독선 됩니다. 구독되는데 부동산 눌려서 또뭐 할까? 임대해야 되겠죠. 처분 방식을. 임대 눌리주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주거용 건물. 됐죠? 주거용 건물의 아파트. 금세. 이러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팔 리가 없는가 봐요. 똑같이 주소가 또 걸려버렸나? 다시 봅니다. 부동산, 옴비드 가서, 부동산, 또 어딥니까? 임대, 주거용 건물에 아파트에 되는데, 자, 이거 자꾸 권리가 있죠, 지금. 이거 없애야 되겠죠, 이거. 여기 방에, 이런 게 자꾸 권리는 오겠네. 자, 금세 눌렸더니 나왔습니다. 지금 두 개밖에 없네. 자, 그러면은, 전용이 60이니까 18평, 3월 24일까지, 내일, 다시까지 1년에 340. 자,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임대니까 뭔지. 누려보니까, 자, 요런 아파트 있는가 봐. 예. 비어있다. 이 말이죠. 국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을 임대한다. 이 말이죠. 전용 18평. 분양은 뭐 26평 되겠죠. 내일, 다시까지 여기 눌려가지고 돌아, 이 말이죠. 누려가 돌아, 눌려가지고. 누리가 들어올려 이만. 그럼 여기 있는 눌렸어요. 누리봤더니 입찰 정보 및 동의하는 게 있고 1번, 2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자, 그러면 끝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들어왔으니까. 자, 요래 가지고 쭉 보다가 보면요. 요래 가지고 봅니다. 쭉 보다가 뭐 요거 눌리고 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동의합 3개, 점 3개 찍고 다음 남겨. 뭐 하나 더 하래. 지면 더 빨대. 뭐 빨대가 아 여기 있네. 빨대. 자, 이래 가지고 점 4개 찍고 다음 단계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단계가 1단계 정보 뭐뭐 뭐 입찰 정보 확인하는 거. 그다음 입찰서 제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점 4개 찍고 꼭 누르주니까 요 화면 넣었어요. 그다음 이제 2단계로 갔죠. 이는 끝났고 됐죠? 자, 2단계를 갔는데. 이게 나는 예로 400만 원에 1년에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400만 원에서 보증금 계산하면은 20만 이게 5%니까 일단 계약금이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눌리고 그 다음에 환불계좌 눌리가지고 넣고 이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제출 자 눌렸습니다 눌렸어요 눌리가지고 이동식이 해서 이동식도 안 가서 그렇네 이동수 있네,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자, 자기 이제 뭐 넣겠죠? 넣습니다. 넣으면은, 인증서 암호를 넣으면은, 이제, 가상계좌 알려줍니다. 가상계좌. 돈 넣으라고. 빨리 넣으라고. 자, 2단계 끝났어요. 2단계를 끝났대요. 자, 2단계 끝났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3단계로, 3단계. 3단계. 간단하죠? 3단계 왔는데, 자, 내가 20만 원 낸다 했는데 계좌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가상 계좌 번호 신한은행 해갖고 열로 넣으래. 열로 내일 5시까지 넣으래. 그러니까 원장님 넣을까 말까? 안 넣는다. 안 넣으니까 안 넣으면 어디 됩니까? 무효 그런 거 있죠. 무효. 무효 한 패가 들어갑니다. 무효 패. 그러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너무 쉽죠? 그죠? 그럼 사전에 처음 하시는 분은 요게 개인정보 회원 등록하고 나의 옴비드에 아까 전에 농입이면 농입에 공인인증센터에 등록하겠죠 이제 등록 그두 개를 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은 젊은 학생들 물어보죠
엄마 아빠 개인 회원 가입하고, 그죠? 요 개인 회원 가입하고, 여기 너가 요 엄마 요 개인 회원 가입해 주고, 여기 뭐 원장님이 등 4,400짜리입니다. 연회비가 4,400짜리지요. 1년 회비가 법용공인, 법용공인, 그거 넘는다. 법용공인. 1년에 회비 얼마라고요? 4,400원. 은행하는 공짜 있죠?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4,400원을 사야 됩니다. 농임이나 안돼 가서 센터에 가서 공인센터 가서 사고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된다.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통 5년인데, 그죠? 1회만 갱신이 가능하니까 한 10년 정도는 있을 수 있더라. 대부분 그런 조건입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2년 플러스 2년을 또 하신대, 이시요. 최근에 2 플러스 2죠. 우리 2년 플러스 2이죠. 그렇게 또한 대도 있고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막 5년 정도 보통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분 낙찰. 이거는 연수익률이 100%를 실현하자 그러면 지분을 줘야 돼. 지분을 줘야 되는데 강좌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여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630만 원에 뭐 샀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요걸 샀죠. 사가지고 3분을 샀습니다. 3분의 1을 지분을 사가지고 전체를 경매했더니 6,100에 팔렸어요. 그래갖고 나누기 3을 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배당이 되더래요. 그럼 600에 사갖고 2천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죠? 11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자,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얘로 2천만 원 남았는데 간단하게 2,250 거자. 2,25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요, 개인이 낙찰 받으면은 세금 내야 되겠죠. 250만 원 떼고 2천만 원 가지고 1년 이내면 이 사람 11개월에 배당받았으니까 55%. 자, 1년 지나고 2년 되면은 44%. 또 2년 지나면은 누진세 플러스 11%. 자,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인을 받았어. 법인을. 지분 낙찰 받을 때. 그렇죠? 자, 그다음 봅니다. 그럼 받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면요, 보통 요거 보냅니다. 공유물 분할합시다. 그런 요청서. 이 보내는데 이 문구를 여러분이 쓰기가 좀 깝깝해요. 요거를 참고해서 쓰면 간단합니다. 참고해서 쓰면은 요거 참고해서 만약에 되는데 하는 게더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공유물 분할할까요? 이렇게 해보면은 저어서 이야기합니다. 내한테 팔아라든지 전화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화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소장을 딱 보내보면은 또 전화 올 수가 있어요. 소장을. 그래도 전화 안 와. 그럼 법에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은 판사에 갑니다. 자, 그러면 주택을, 얘로 땅을 도로변에 붙은 게 있고 있는데 어떻게 세 개를 쪼갤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도로변 달라고 하겠죠. 세 개를 도로변에. 자, 이렇습니다. 길이 있으면은 여기 땅이 요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쪼갤까요? 이런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쪼갭시다 할 수도 있고 요렇게 쪼갭 할수 있는데 하여튼 서로 다툼이 있어갖고 합의가 안 되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줘요. 무슨 판결이냐? 낙찰 받은 거를 전부 다 경매에 넣어가지고 n분의 1로 가져가라. 3분의 1 돈을 가라. 돈을 가는 상관없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주택을 3분의 1 받았는데 쪼갤 수 없잖아요. 주택을. 땅 3분의 1, 건물 3분의 1 어떻게 쪼갭니까? 못 쪼개니까 판사님이 자 그럼 그거를 내가 판결문 줄게. 요거를 팔아가지고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 팔린 금액에서 경매비용 떼고 공장 금액에서 너가 이렇게 해서 비율대로 가져가라 이랍니다. 그럼 요걸 들고 여러분들은 이제 법무사 가서요 경매 신청합니다. 신청 배당해 주겠죠? 배당 주는데 금액이 높게 팔리면 양도소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1,250 남았어. 예로 내가 배당을 수익 난게 1,250이라. 그럼 250은 빼주죠. 기초공제니까 빼주고 1,000만 대해서 11개월 만에 배당이 되어버렸어. 그럼 550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이 낙찰받으면 됩니까? 부부가 공동 신청했다. 그럼 250, 250또 빼는 거죠? 그거 큽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빼고 750 가지고 55% 하면 또 세금도 작아집니다. 가급적이면은 부부 명의로 받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건당 250 빼주니까. 잔잔한 거 받을 때는. 여러 1억짜리 받을 때 그때는 250은 배를 끄면 안 되죠. 그러나 수익금이 한 1,250이다. 이런 거는 두 사람의 이름만 있죠.